권별 성경 녹음하기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3월 18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43편에서 45편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축복입니다. 43편은 42편과 동일한 주제로 기도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경건하지 않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가 많은 세상에서 낙망하여 불안해하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다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고 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시편 48편 8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시인은 고난 중에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 위로를 얻고 문제 해결이 이루어짐을 깨닫습니다. 이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드리겠다고 다짐합니다. 44편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에 비추어 현재의 고난을 불평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보다는 은혜를 되새기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편 45편 17절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45편은 왕가의 결혼 예식에서 불렀던 축복의 노래입니다. 시인 다윗은 인생 위에 뛰어난 왕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주님과 그 왕의 신부로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선조들의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고 경주할 때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왕이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로 날마다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